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쌀 문화축제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 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요각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해야 하므로 실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166mm, 높이 226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선택하여 이름은 일러스트 작업, 유닛은 밀리미터스, 위드 166mm, 하이트 226mm, 컬러 모드를 CMYK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눌러 새 도큐멘트 창을 만듭니다.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작업 창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엽니다. 작품 규격대로 위드는 160mm, 하이트는 220mm, 16등분으로 나누기 위해 호리젠탈 디바이더스의 넘버를 3, 버티컬 디바이더스의 넘버를 3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설정한 후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각각 클릭하여 중앙으로 정렬합니다. 컨트롤 2번을 눌러 격자 도형을 잠그고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대각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 모두 선택한 후 리플렉트 툴을 선택합니다.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열고 버티컬로 설정한 후 카피 버튼을 눌러 반대편으로 복사합니다. Alt 컨트롤 E를 눌러 격자 도형의 잠금을 해제하고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선택한 후 스트로크 색상을 빨간색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누릅니다. 모든 그리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한 후 파일, 세이브를 눌러 일러스트 작업으로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쌀 캘리그라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 파일이 열린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누르고 마우스를 이동하여 작업 창의 빈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작업의 편리함을 위해 뷰 오버프린트 프리뷰를 선택하여 배경을 흰색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합니다. 라인이 그려졌으면 컨트롤 누른 채 한번 클릭하여 선을 마무리한 후 계속 이어서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수정하기 위해 Direct Selection 툴을 선택하고 펜 툴을 다시 선택합니다. 컨트롤 누른 채 선을 좀 더 정밀하게 수정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펜 툴의 기능을 이용하여 쌀 글자를 완성하도록 합니다. 펜 툴로 쌀 글자를 다음과 같이 모두 그렸습니다.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비슷한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브러시스 패널을 열어 브러시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한 후 아티스틱 착 차콜 펜슬 메뉴를 선택한 후 브러시 적용을 위해서 셀렉션 툴로 그려진 뼈대를 모두 선택합니다. 아티스틱 척 차콜 펜슬 메뉴에서 적당한 브러쉬를 찾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브러쉬를 찾아 적용을 했으면 위쪽에 스트로크 메뉴에서 두께를 조절하여 적당한 두께의 캘리그라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선들을 모두 함께 선택한 후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메뉴를 선택하여 선을 면 오브젝트로 변환합니다. 캘리그라피의 면색을 C87 M20 Y100 K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한 후 오브젝트 그룹 메뉴를 선택하여 그룹으로 만든 후 파일, 세이브를 선택하여 그려진 캘리그라피를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축제 로고 타이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에 핀 곳을 쉬프트를 누른 채 들어가여 정 사이즈의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만듭니다. 면색을 C88, M54, Y0, K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선택합니다.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바로 이어서 펜 툴을 선택합니다. 둥근 모서리 사각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외곽선을 클릭하여 점을 하나 만듭니다. Alt를 누른 채 점을 드래그하여 곡선으로 만든 후 Ctrl 눌러 점의 위치를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외곽선을 불규칙한 모양으로 전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선을 모두 불규칙하게 만들었으면 타입 툴을 선택하고 문을 입력합니다. 글자의 색상은 흰색, 폰트 크기 등을 디자인 원고와 비슷하게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는 최대한 비슷한 채로 하되 굳이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글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타입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스를 선택하여 일반 오브젝트로 변환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배경과 글자를 만든 후 문화 축제 로고 타이틀을 완성합니다. 다음으로 벼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로 다음과 같은 곡선 모양의 벼 잎사귀를 그린 후 면색을 C86, M32, Y100, K24로 설정합니다.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디자인 원고를 확인하여 벼 잎사귀를 모두 그려보도록 합니다. 펜 툴로 그려도 되지만 이번에는 복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하나 복사한 후 크기를 살짝 수정한 후 다음과 같이 배치하고 면색을 C70, M1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노란색 잎사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을 C0, M46, Y98, K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벼 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 알을 만들기 위해서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가로가 긴 타원을 그린 후 면색을 C0, M46, Y98, K0 같은 색으로 설정합니다.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을 선택한 후 타원의 오른쪽, 왼쪽 점을 각각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양끝이 뾰족한 타원을 만듭니다. 펜 툴로 양끝점을 잇는 곡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을 해제하기 위해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빈 공간을 클릭하여 모든 선택을 해제합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합니다. 곡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반전 복사하기 위해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타원의 양 끝점 중에 하나를 클릭합니다.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Axis를 Horizontal로 선택하고 Copy 버튼을 눌러 다음과 같이 복사합니다. Selection 툴로 벼 모양을 모두 선택한 후 Pathfinder 패널에서 Pathfinders Divide를 선택합니다. Direct Selection 툴을 선택하고 분리된 영역 중에 가장 위쪽 부분만 선택한 후 면색을 C0, M21, Y46, K0으로 설정합니다. 아래쪽은 C24, M67, Y100, K11으로 설정합니다. Selection 툴을 선택하고 벼 R을 모두 선택합니다. 크기 조절점을 조절하여 크기와 위치를 벼 잎사귀의 모양에 맞게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 R을 Alt를 누른 채 복사하여 다시 위치를 조정해 보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벼알을 모두 복사하고 크기 위치 회전을 조절하여 디자인 원급 모양대로 벼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다음과 같이 벼 모양을 모두 만든 후 디자인 원과 비교하여 확인한 후 셀렉션 툴로 모두 선택하고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풍물놀이 캐릭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합니다. 디자인 원고를 확인하여 먼저 머리 모양의 곡선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곡선의 수정을 위해 Direct Selection Tool 다시 펜 툴을 선택하고 Ctrl을 눌러 Direct Selection 툴로 모양을 수정합니다. 머리 쪽 영역이 나뉠 부분에 펜 툴로 곡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모두 선택하고 Pathfinder 패널에서 Pathfinder Divide를 클릭하여 곡선을 기준으로 머리 모양을 분리합니다.
번 그룹을 선택하여 그룹을 해제하고 위쪽 영역의 면색을 C0, M0, Y0, K8로 설정합니다. 아래쪽 영역은 C2, M9, Y18, K0으로 설정하고 모두 선택하여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위쪽에 그림자 부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위쪽의 면색은 C0, M0, Y0, K35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로 원을 그린 후 면색을 C0, M0, Y0, K100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눈을 선택하고 회전하여 비스듬하게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눈 안쪽에 눈 흰자 부분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을 흰색으로 설정해 보도록 합니다.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눈과 입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의 면색은 K0, M0, Y0, K100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눈과 입을 제외한 얼굴 모든 부분을 선택합니다. 외곽선을 만들기 위해서 오브젝트, 패스, 오프셋 패스 메뉴를 선택하고 오프셋 대화 상자가 열리면 프리뷰를 체크한 후 적당한 수치를 입력하여 외곽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만들어진 외곽선을 선택하고 면색을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캐릭터의 다음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완성된 캐릭터를 이용하여 다음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책 내용을 확인하여 천천히 따라해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여주시 심벌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면색은 없음, 선색을 임의의 색으로 설정합니다. 디자인 원고를 확인하여 로고를 따라서 그려보도록 합니다. 그려진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그라디언트 색상을 적용하기 위해서 면색을 선택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패널을 열고 타입은 리니어, 각도는 오브젝트에 맞게 적당히 설정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더를 클릭하여 CMYK로 설정한 후 C0, M70, Y100, K0. 로케이션은 약 20%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오른쪽 슬라이더는 로케이션 100, 더블 클릭하여 CMYK, C0,
M35,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면색은 다음과 같이 그라디언트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나머지 로고 모양도 그려보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일러스트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선택하여 뉴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을 포토샵 작업, 위드를 166mm, 하이트는 226mm, 레졸루션을 약 150에서 300 사이의 값을 입력하여 진행합니다. 컬러 모드는 CMYK 컬러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 창을 엽니다. 일러스트 작업 창에서 그리드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 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그리드를 넣습니다. 엔터를 눌러 그리드를 확장하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합니다. 혹시 정렬이 틀어질지 모르니 정렬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툴을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른 채 백그라운드 레이어와 함께 선택합니다. 옵션 바에서 얼라인 버티컬 센터, 얼라인 호리전털 센터를 클릭하여 정확히 정렬을 확인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그리드 레이어만 선택하고 락 올 아이콘을 선택하여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잠궈줍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선택하여 포토샵 작업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배경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오픈 대화 상자가 열리면 한지 배경 JPG를 찾아 열기를 선택합니다. Ctrl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Ctrl V를 눌러 이미지를 붙여넣습니다. Ctrl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확정한 후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의 이름을 한지 배경으로 변경합니다. 한지 배경의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필터 효과를 주기 위해 이미지 모드 RGB 컬러 모드를 선택합니다. 경고 대화 상자가 열리면 Don't Flatten 메뉴를 반드시 선택합니다. 필터 갤러리를 선택하여 필터 갤러리 대화 상자가 열리면 브러쉬 스트로크 스패터를 선택하고 스프레이 라디어스를 약 25, 스무스니스는 15로 설정합니다. 이때 값은 각자 설정한 도큐멘트 크기에 따라 각자 다를 수 있으니 필터에 따라 변하는 이미지를 보고 눈으로 확인하며 수치를 각각 다르게 입력하도록 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필터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적용된 필터 효과를 확인한 후 이미지 모두 CMYK 컬러 모드로 다시 복귀합니다. Don't Flatten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그라데이션 배경으로 변경합니다. 정경색을 C33, M40, Y84, K7 배경색을 C0, M0, Y0, K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포그라운드 to 백그라운드로 설정한 후 쉬프트를 누른 채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그라데이션을 만듭니다. 이러한 그라데이션은 그라데이션을 어디서 시작하고 끝내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합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그라데이션 배경 레이우 오페시티를 약 30으로 입력하여 배경과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합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오픈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벼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미지가 열리면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컨트롤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마이너스를 여러 번 눌러 화면을 작게 축소합니다. 일립티컬 마키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패더 값에 50을 입력합니다. 쉬프트를 누른 채 화면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원의 선택 영역을 만듭니다. 딜리트를 눌러 선택 영역을 삭제하고 컨트롤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선택하고 블러 대화 상자가 열리면 라디우스를 18 정도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흐림 효과를 적용합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이름을 별로 입력한 후 블렌딩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설정하고 오페시티는 약 85로 낮춰줍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달로 변경합니다. Elliptical Mask Tool을 선택하고 패더를 40으로 입력한 후 Shift를 누른 채 화면을 드래그하여 위쪽에 원의 선택 영역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색을 C0, M22, Y95, K0으로 설정한 후 Alt Delete를 눌러 전경색으로 채웁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달 레이어의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설정한 후 오페시티는 약 80으로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배경이 완성되었습니다.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Ctrl S를 눌러 수시로 저장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쌀밥 이미지와 벼 리스트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밥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립티컬 마키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패더를 0으로 설정합니다. 화면을 드래그하여 쌀 이미지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폴리거널 라서 툴을 선택하고 아래쪽 밥그릇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쉬프트를 누른 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밥그릇 모양만 전체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합니다. Ctrl 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Ctrl V를 눌러 붙여놓고 Ctrl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밥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빈 공간을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드롭 섀도우를 선택하고 디스턴스를 14, 스프레드는 0, 사이즈를 3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야채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열리면 펜 툴을 선택하고 잎사귀 부분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택이 완료되면 Ctrl Enter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변환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붙여놓고 Ctrl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밥 위쪽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야채 01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채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레벨스를 선택하여 레벨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슬라이더를 움직여 이미지를 밝게 만듭니다. 야채 01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Ctrl J를 눌러 하나 더 복사한 후 이름을 야채 02로 변경합니다. Ctrl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플립 호리젠탈 메뉴를 선택하여 반전시킵니다. 크기 조절점을 이용하여 크기를 줄인 채 다음과 같이 이동하여 배치하도록 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야채 01 레이어의 빈 공간을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드롭 섀도우 디스턴스를 6 사이즈를 15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야채 01 레이어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카피 레이어 스타일, 야채 02 레이어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모두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별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OK 버튼을 선택합니다.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확장하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름을 벼 일러스트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달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벼 일러스트 레이어를 하나 복사하여 새로 복사된 레이어 이름을 벼 일러스트 회색으로 변경합니다. 락 트랜스페어런트 픽셀 아이콘을 클릭하고 전경색을 C0, M0, Y0, K32로 설정한 후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벼 일러스트 회색 레이어를 벼 일러스트 아래로 이동한 후 Move Tool을 선택된 상태에서 방향키를 아래로 여러 번 눌러 다음과 같이 그림자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로고 타이틀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쌀 캘리그라피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위치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름을 캘리그라피로 변경한 후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레이어 빈 공간을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드랍 섀도우를 클릭한 후 그림자의 색상을 C50, M55, Y85, K65로 설정합니다. 디스턴스는 14, 사이즈를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클릭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천년의 향을 두 줄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글꼴과
크기, 자간, 색상 등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문화축제 로고 타이틀을 선택한 후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Ctrl-V를 눌러 픽셀 수로 붙여놓고 위치와 크기를 조절하여 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름을 로고 타이틀로 변경하고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바로 아래 이동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풍물놀이 캐릭터를 선택하고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V를 눌러 붙여놓고 위치와 크기를 조절하여 배치해 보도록 합니다. 이름을 캐릭터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에 그림자를 넣기 위해 레이어스 패널에서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선택하여 새 레이어를 만든 후 이름을 그림자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위치를 캐릭터 레이어 바로 아래로 이동합니다. 엘리프티컬 마키 툴을 선택한 후 캐릭터 아래 다음과 같이 타원 모양으로 선택을 합니다. 전경색을 C0, M0, Y0, K100 검정색으로 설정한 후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레이어의 오페시티는 약 40으로 설정합니다. 그림자 만들기가 끝나면 Ctrl-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여주시 로고를 선택하고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V를 눌러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이동하여 디자인 원고대로 배치합니다. 이름은 여주시 로고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벼 일러스트를 선택하고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플립 호리젠탈을 선택하여 좌우 반전한 후 위치와 크기를 조절하여 디자인 원고대로 배치합니다. 이름을 흰색 벼로 변경한 후 락 트랜스페런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전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Alt, Delete를 눌러 전경색으로 채웁니다. 이제 모든 포토샵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그리드 레이어를 켜고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Ctrl-S를 눌러 저장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그리드 바로 아래 레이어를 선택한 후 Ctrl-Alt-Shift-E를 눌러 모든 레이어가 합쳐진 새 레이어를 만든 후 이미지 모드 RGB 컬러 모드로 변경합니다. 이때 경고창에서 반드시 Don't Flatten 메뉴를 선택합니다. 파일 Save As 메뉴를 선택하여 파일 이름은 자신의 비번호, 포맷은 JPG로 설정한 후 저장 버튼을 선택합니다. JPG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퀄리티를 8에서 12 정도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을 실행하고 파일, New, 도큐멘트 메뉴를 선택하여 New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Number of Pages는 1, Pacing Pages는 체크를 해제하고 페이지 사이즈는 A4,
마진스의 쇠사슬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지한 후 탑은 35.5, 버튼 35.5, 레프트 22, 라이트 22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 창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안내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으면 안내선의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안쪽으로 3mm를 뺀 작품 규격 크기의 안내선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눈금자의 기준점을 드래그하여 왼쪽 상단 모서리에 가져다 놓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준점이 0이 되도록 합니다. 줌 툴로 실제 크기 안내선 왼쪽 위를 드래그하여 확대합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0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3mm만큼 이동한 지점에 안내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 눈금자에서 드래그하여 기준선에서 3mm만큼 아래쪽으로 안내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정확한 값을 표시하기 힘들므로 위쪽에 있는 값을 3으로 입력하여 정확하게 3mm만큼 안쪽으로 들어간 안내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전체 크기로 돌아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안내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6이므로 163 지점의 안내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위쪽에서 226이므로 223 지점의 안내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다음으로 재단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을 확대하고 라인 툴을 선택합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수직 또는 수평으로 드래그하여 5mm 길이의 재단선을 그립니다. 위쪽 L에 5를 입력하여 정확한 크기로 재단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셀렉션 툴로 다음과 같은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라인 툴로 이번에는 수평의 재단선을 그리고 역시 재단선이 위치할 곳에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위치하도록 합니다. 셀렉션 툴로 만들어진 재단선 두 개를 함께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복사된 재단선을 각각 다른 부분에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선 배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선택하여 플레이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포토샵에서 저장한 이미지를 찾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제 크기 안내선 왼쪽 위에 마우스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이미지를 붙여 넣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로 설정합니다. 이미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기준점이 왼쪽 상단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X는 0, Y 0, W 166mm, H는 226mm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스를 따라 곡선처럼 휘어지는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펜툴을 선택하고 하단 이미지의 공률에 맞춰 다음과 같이 곡선을 그립니다. 곡선은 패스로 사용할 용도이기 때문에 면색과 선색을 모두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타입온 패스 툴을 선택하고 그려진 선을 클릭하여
풍년은 나누고 행복은 쌓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쌀 문화축제를 입력합니다. 이와 같이 한글이 표시되지 않는 이유는 현재 폰트가 영문 폰트이기 때문입니다. 문자를 드래그 또는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블록 지정한 후 디자인 온거를 참고로 글꼴과 크기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색상은 C40, M60, Y100, K5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곡선을 따라 패스 글자가 입력됐음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Type2를 선택하고 먼저 글 상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글 상자가 만들어졌으면 글 상자에 정해진 문자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드래그하여 전체 블록 지정한 후 디자인 원고를 참고로 글꼴과 크기, 색상까지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은 타입 패러그래프 패널에서 다음과 같이 정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나머지 글자도 입력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모든 글자를 입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왼쪽 아래를 확대합니다. 타입2를 선택하고 글 상자를 만든 후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합니다. 글자를 블록 지정한 후 글꼴은 도듬, 폰트 사이즈는 10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인디자인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